안녕하세요. 한글은 마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껴둔 레시피를 한번 요리해보려고 해요. 오늘의 한 그릇은 양념게장입니다. 겨울이면 저희는 양념게장을 한 번씩 해먹거든요. 생물꽃게를 사면 손질이 어려운데요. 시장에 가면 이렇게 절단꽃게를 한 팩씩 파는데 이걸 이용하면 더 쉽게 해먹을 수 있어요. 이 꽃게를 먹을 때 이제 이게 날카롭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자르고서 했는데 막상 먹을 때 보니까 잡을 데가 없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안 자르고 그냥 할 건데 빼먹을 때 이게 있어야지 편하더라고. 이걸 다 자르니까 여기 잡을 데가 없어서 살 빼먹기가 어렵더라고. 이제 씻어갖고 와야 돼. 좀 이렇게 모래집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떼내면 되고 살이 완전히 녹기 전에 얼른 씻어줘야 돼. 살이 흩어져 버리거든. 너무 센 물 말고. 씻어왔어. 이제 물 빠지게 좀 옆에다 놔두고 양념 준비하려. 간장, 설탕, 맛소금, 액젓, 맛술, 생강가루, 생강 다진 거 넣어도 되고, 마늘, 그리고 고춧가루 잘 섞어주면 되고, 이제 물엿을 넣어줄 건데 3컵 섞어주세요. 네. 꽃게보다 이제 소스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오늘 꽃게 하고 나서 남은 소스는 다음에 활용해서 이제 만드는 영상을 또 찍게. 만능 소스를? 이걸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먹을 수 있거든. 깨 넣어주고 청양고추. 냄새나? 고추 냄새. 좀 매운가? 우리 고춧가루가 되게 맵거든. 너무 단맛만 나는 것보다 좀 매우면서 그래야지 좀 먹을만 나지 않아. 꽃게를 대부분 버무리면서 하잖아. 이렇게 놓고 양념 부어서 이렇게. 그렇게 안 하고 하나씩 건져서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. 그러면은 손에 묻지도 않고 간편해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져. 여기다 이렇게. 옛날에는 숯불갈비집에 가면은 밑반찬으로 게장 같은 거 나왔잖아. 그거 좋아가지고 가고 그랬는데. 게장 주는 집만 찾아다녔는데. 지금은 게장 주는 집이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간편하지. 손에 안 묻어도 되고 좋긴 하네. 게 항상 요 양념게장 해먹을 때 게 사러 다니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. 비린내도 안 나야 되고 살도 꽉 차야 되고. 남은 양념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따로 이렇게 덜어놔.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른 요리에 해먹으면 맛있거든.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이걸 활용해서 하는 음식은 따로 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나요? 예,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갑자기 말투가 막 여러 가지 있어. 그리고서 이렇게 뚜껑 닫아놓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놨다가 꺼내 드실 때 맨 밑에 거 먼저 꺼내 드시면 되고요. 오늘의 한 그릇 양념게장이었습니다. 맛있게 해드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